국무총리실이 진행 중이던 킬러 문항 배제 감사 대상을 평가원에서 교육부로 확대했습니다. 총리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경위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제안 하루 만에 여당 의원 60여 명이 서명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킬러 문항 배제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복무 감사 범위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뭐 이권 카르텔, 또 뭐 허위 과장에 대한 이제 신고도 받을 것이고 다음 주에는 지난 3년 동안 이제 킬러 문항이 어떻게 좀 나왔는지 분석한 결과까지도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네.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방향성 좀 옳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통령 지시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예.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거를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연말에 수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이른바 그 전공 교수도 풀기 힘든 그 킬러 문항 이거를 갑자기 한꺼번에 다 없애면은 혼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없애라. 그래서 6월 모의고사 평가 모평에서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하고 네. 9월 모평에서는 그거에 또 절반 수준으로 하고 연말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보안을 철저하게 지켜라. 왜? 이 입시에서 이런 게 있으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해갖고 지지를 했는데 네. 대입 담당 국장, 네. 대입 국장이 거부를 했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요번에 이제 경질이 됐죠. 네. 문재인 정권 윤해 교육부 총리의 비서실장 출신이더라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 모의고사의 평가 이 문제를 제출하는 한국교육 평가원 원장 이규민 교수라고 이분은 작년 3월에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알박기 인사를 하고 나간 거예요. 알박기 인사를. 그러니까 대입국장이나 이 평가원 원장이나 대통령이 그렇게 상세한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했는데 속된 말로 뭉개버린 거죠. 뭉개버리고 그리고 이번에 6월 모의고사 평가 보니까 대통령 지시를 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감찰을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어떤 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지시는 이미 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은 것뿐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지금의 방향성에 대해서 옳다고 좀 보고 계세요. 뭐 킬러 문항에 대한 문제 의식은 맞죠.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교육 출입기자도 한 적이 있고 교육위원회도 최근에까지 했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사실은 항상 문제가 된 게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날 시험이 있는 날 대개 보면은 2교시인가 3교시 시험지 배부가 하고 나면은 평가원장이 기자들 앞에 딱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뭐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항상 교과서 안에서 냈고 뭐 EBS 그 문제집 안에서 충실하게 했고 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그건 뭐 역대 뭐 정권이다 장관이다 이런 걸 떠나서 매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후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물수능이니 불수능이니 해가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며칠 동안 그 여파가 있죠. 이때 이제 킬러 이 문제가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어떤 건 공개가 되고 이번에도 몇 개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그 문제들이 사실은 이번에 뭐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고 다 이래가지고 무슨 이게 킬러냐 이거 킬러가 아니고 이건 킬러보다 더 나쁜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이걸 그러면은 뭐 석학을 데려다 한번 풀어보라 그래라 아인슈타인 보고 한번 풀어보라 그래라 이런 얘기들 맨날 나오는 거예요. 문제의식은 맞아요. 근데 이 국가시험을 이게 몇십만이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저도 그 분위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이제 물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유 이래가지고 이거 변별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강경파가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킬러 문항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 문제, 변별력 문제를 우리가 몇십 년을 지금 했습니다마는
이 예비고사 제도가 채택된 게 물론 이름은 몇 번 바뀌었습니다만 예. 국가시험 제도가 채택된 게 사실 70년대, 60년대도 잠깐 있다 없어지고 뭐 그래서요. 예. 역사가 깁니다. 굉장히 깁니다. 지금 네. 반세기가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난이도 조절 문제 예. 그리고 변별력의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맞아요. 그리고 이권 카르텔 존재할 수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거기 출제 위원들 거기 출제 위원들 들어간 걸 비밀로 하고 몇 년 동안은 뭐 이런데 그 사기업적으로 그러니까 학원이죠 예. 못 가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걸 누가 규제하나요?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증거는 현재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킬러 문항의 존재는 어쩔 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대목이 있는데 지나친 대목이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문제 제기를 해서 뭐 네. 작년 말에 했느니 어쩌느니 그럽니다만은 그건 뭐 잘 모르는 얘기고 이 시점에 이렇게 이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일대 혼란을 일으키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 거죠. 예, 신조조 의원께서는 이게 오랜 기간 로드맵을 갖고 보완을 철저하게 해서 지시를 한 사항인데 알려지지 않아서 지금 이 시점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논란이 커졌다는 얘기를 아까 전에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박강훈 원내대표는 이게 대입전형 계획은 최소 4년 전에 공표를 해야 하는 게 고등교육법의 조항이 있는 거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것도 약간 저는 뜬금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거꾸로 박강훈 원내대표 때 묻고 싶은 것이 이거 대입 전형 계획 4년 전 공표해야 된다. 맞아요. 예. 이 이제 고등교육법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킬러 문항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도 공표를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것도 조사도 안 해보고 그렇게 막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킬러 문항 빼겠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또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정청래 의원이 막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던데 아주 뭐 강렬한 그 저 뭐 언어로 뭐 윤 대통령은 맹공을 하던데 그분은 사교육해갖고 학원해갖고 돈 번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걸 얘기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저는 어제 그래도 대한민국 교육계가 살아있다 이렇게 느낀 게 현직 교사로 그 EBS 일타 그 선생님 그 윤혜정 선생님 이분이 네. 이랬어요. 흔들리지 마라. 달라진다고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기본 이런 걸 똑똑히 잘 챙기고 하자. 그러면서 지금 정신없는 분들은 이런 이게 킬러 문항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이용할지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우리는 아니다. 이런 분들이 진정한 교육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요 기본적으로 네. 이 민주당이 또 2018년에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요. 네. 상대적으로 이 국어와 수학의 이 킬러 문항이 늘어나거든요. 예, 예. 그게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거고요.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요. 예, 그 사교육비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나눠서 이 변화 그거를 추이를 살펴봤군요. 살펴봤더니 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계속 줄어들다가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또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신들이 해온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 보고 나서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강사들이 여럿 있고 이 가운데 이제 이른바 일타 강사라고 이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리는 이 강사들이 있는데 이 강사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좀 비판을 한 내용이 있어서요. 이 내용도 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교육 시장의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예.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거. 그걸 가지고 초과 이윤을 받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잘못된 시장을 저기 바로 잡아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요. 예. 그들을 악마화하는 건 논리가 빈약하고 총선 앞두고 전략적으로는 좋지 않은 행동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던데 어떻게 저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초과 이윤을 취하는 것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네. 이건 사회 악이죠. 이건. 이걸 비호하는 사람의 생각이 뭔지 모른다. 그집 잡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네, 저희가 발언을 함께 들으셨는데 뭐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뭐 지금 쭉
저 얘기도 듣고 신 의원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뭐 문정부다, MB정부다, 뭐 박정부다 이럴 게 아니고요. 학부형들이 체감하는 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물수능도 문제가 있고 불수능도 문제가 있고요. 사교육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 뭐 매크로 데이터, 그 데이터 저는 별로 믿지는 않아요. 그 저도 그 수없이 많은 보고를 들어보고 기사도 써보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체감할 수 없는 거고 실측할 수 없는 통계이기 때문에 문제는요. 국가 시험으로 이 대학교 입학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제도가 존재하는 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어쩔 수 없는 대목이 있고 지금 이 일타 강사들 막 힐난을 하고 그러는데 일타 강사들이 무슨 나쁜 짓 했습니까? 탈세했습니까? 아니면은 사악한 짓을 했습니까? 이 제도 안에서 그 제도에 맞게 지금 행동을 하다가 이제 저런 분들 일타 강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을 저렇게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저는 좀 초점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지금 여름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와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정책적 미숙함이 정말 저는 눈에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문제 인식이 있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말기를 권합니다. 근데 일타 강사가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진짜 많죠. 그 강남의 시대 인재라고 하는 그 온라인은 아예 안 하고 오프라인만 하는데요. 이게 이제 2014년에 생긴 곳인데 지금 뭐 작년에 매출액이 보니까 3천억이 넘어요. 3천억이 넘는데 그 매출 3천억 중에서 절반 이상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의 대부분이 일타 강사. 그러니까 많이 받는 분이 뭐 수학 일타 강사 현모 씨는 자기가 몇 년 전에 소득세로만 1년에 130억 원을 냈다. 공개적으로 자랑한 분이에요. 근데 정당한 영리 활동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능 출제 경험을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광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강남의 대형 학원들이요. 수능 출제 위원을 영입을 합니다.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법조계의 이권 카르텔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직 고위 법관, 전직 검찰 뭐 검사장 출신 이런 사람들 따끈따끈한 사람들 대형 로펌에서 그 큰 돈 주면서 해 가지고 이 매출 올리는 거랑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국어 수능 그 저기 출제위원은 나 8년이나 8번이나 내가 수능 시험 낸 사람이고 내가 아주 거기 빠꿈이다. 그래갖고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뭐하고 해서 그래서 일타 강사도 되고 수백억에 그거를 챙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그런데 그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때는 40일 동안 감금당해요. 그리고 그 평가위원장, 수능 출제위원장, 대학 교수가 보통 하는데 그분만 이제 매스컴하고 또 대응도 해야 되니까 그분만 공개되고 자기가 그런 이력을 어디다 공개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도 쓰고 그래요. 근데 실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먹이사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저희가 한 가지 또 보고 있는 거는 이게 사교육이 번창하는 것은 공교육의 부실화. 공교육의 부실화와 사교육의 활성화. 이거는 동전의 앞뒤 관계거든요. 그럼 누가 공교육을 부실하게 만들고 있는가? 저는 이제 정교조를 비롯한 이런 또 이권 집단이 공교육 현장을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른바 뭐 평등교육 하면서요. 이렇게 수준별 학습도 이거는 인권 침해돼서 못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교실이 붕괴가 되고 공교육 학교가 갖고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학교에서 만족하지 못한 건 학원 가라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교육의 부실화, 정교조 등에 의한 공교육의 부실화와 이 사교육의 활성화는요. 이건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지금 사교육 시장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저 운동권 출신들 아닙니까? 민주당에도 대표적으로 정청래 최고위원도 있고 정봉주 전 의원도 있고 박정 전 의원도 있고 아주 기라성 같은 의원들 많아요. 신 의원 너무 많이 나가지 마세요. 하여튼 팩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팩트만. 이 정책적 미숙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나가시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지금 다 뒤집어 엎어도 안 됩니다. 예, 예. 앞으로 이제 교육부가 추가적인 또 사교육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뭐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야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했고 거기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 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김기현 대표는 서약을 하자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여당 의원의 67명이 서약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서약을 안 한 의원도 있다고는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금 서약을 확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떤 겁니까? 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제 이제 그 의원총회 참여했던 의원 중에서 김웅 의원만 네. 나 이거 못 하겠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뭐 저는 그 뭐 입장 밝힌 건 잘했다고 보는데 근데 김웅 의원이 법률가 출신인데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헌법상의 권리니까 이거 포기할 수가 없다. 나 저기 서약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요. 이게 저게 87년 헌법입니다. 우리 87년 헌법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불체포 특권이.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권위주의 시절에 뭐 이렇게 1985년에 통일민주당의 유성환 의원이라는 분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국시가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뭐 체포로 해가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야당 의원 탄압을 좀 막자, 방제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87년 헌법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거는 김영삼 문민정부 최초로 들어서면서 김영삼 정부 때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검찰이 영장만 치면 무조건 구속입니다. 그 시절에 그래서 87년 헌법에 저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 김영삼 정부 때 이제 그 이후에 생긴 거군요. 그렇죠. 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 법원에서 한번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한 건지 한번 거르는 장치가 법적 장치가 생겼어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헌법에 들어간 건데 이걸 가지고 헌법에 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 우리나라 이 법률 변천사에 대한 이해가 공부가 좀 부족한 겁니다. 그럼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건 포기라는 건 국민의힘 당론인 겁니까 이제? 당론으로 지금 밀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서약을 해라라고 이제 국민의힘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네. 특권을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한정된 건지 아니면 이제 남은 혹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건지 이 부분 좀 정리가 됐습니까? 그건 정리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지금 민주당 안에도 두 가지 기류가 같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얘기다. 아니면 당론으로 밀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67명 정도가 지금 서명을 하고 특히 예. 김웅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한 것으로 봤을 때 국힘당도 아마 이것을 전원을 다 서명을 받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115명 전원이 받는 건 아마 좀 어려워 보여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전체 당론으로 몰고 가거나 전체 서명을 다 받는 거나 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역사적인 연원이 있죠.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1215년도부터 시작이 된 오래된 특권입니다. 영어로는 프리빌리지라고 그러고 이제 이뮤니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꽤 많은 나라들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 강원랜드권으로 왔을 때 네. 본인이 이걸 예. 나는 저 판사 앞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를 해주면 나는 판사 앞에 가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장이 기각이 되고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이런 방식이 하나 있어요. 이미 뭐 헌법에 있고 뭐 법률이 국회법에도 23조인가요? 거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뭐 헌법이 있고 법에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헌법상의 특권이고 권리이고 뭐 하더라도 포기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국회의원의 결단에 의해서 독단적인 결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 프리빌리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걸 뭐 서명을 받고 당론으로 정하고 하는 건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게 만약 이런 사안이 있으면 네. 뭐 포기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 아, 김기현 대표가 조금 전에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 주재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또 정식적으로 제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거기에 같이 뭐 서명을 하고 이런 모습은 저희가 보기 어렵겠습니까? 아, 그건 뭐 서로 지금 공세를 하는 거고요. 아, 월요일 날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뭐 서프라이즈로 저렇게 한 것도 김기현 대표의 공세를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한 정치적 결정이고요. 예. 여러 가지 복선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아이고 그럽시다 그러고 같이 가서 서명하고 이런 일은 그런 모습을 보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아,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이게 뭐 정리가 되기는 뭐 쉽지 않을 거라는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절대 반대 입장을 좀 확실하게 좀 내비쳤어요. 뭐 좀 강력하게 좀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또 추미애 전 대표는 뭐 이재명 대표의 아, 예, 그 예. 무조항 정신이 뭐 간디급이다 뭐 또 해가지고 예, 뭐 예. 간디로 뭐 추앙을 하고 참 재밌어요. 민주당이 완전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데 뭐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아마도 본인 수사 관련해갖고 그거를 따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만약에 지난번에 네. 윤관석 이성만 의원 네. 이게 이걸 특권을 포기해가지고 만약에 구속이 되면요 본인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은 네. 포기할까 포기하고 인정할까 인정하고 그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송영길 의원에게 있어서는 같이 그거를 공모했던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계속해서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 이해관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뭐 이심송심이 깨진 거죠. 지금 현재 처한 위치에 따라서 그 사이에는 이심송심이었는데 돈봉투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네. 이 송 전 대표하고 이 대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매우 달라졌고 이번에 월요일에 그 체포특권을 네. 이 대표가 아주 전격적으로 포기하게 된 데는 검찰의 사법적인 측면도 있고 당 내부에서 더 이상 비명 반명 쪽에다가 부결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어떤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당내에는 정치적 파장이 큰 선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건데 또 지금 전해지는 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 강경 의원들이 검사 뭐 네 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 전해지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세요? 탄핵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물론 뭐 검찰을 견제한다는 이 생각에는 제가 일정 부분 뭐 고개를 끄덕입니다만은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이게 지금 칼날을 겨누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탄핵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 당내 파도를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그렇다고 그래서 이건 예. 하여튼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예. 글쎄요. 이 임팩트가 얼마나 있을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요. 이 송 전 대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이 검찰 소환에 대해서 자신을 불러달라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환이 늦어지는 이유가 증거 조작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검찰에서는 조금 있다 오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가세요? 먼저. 그러면 한동훈 장관 말 맞다나 증거가 차고 넘치다는데 왜 못 부르고 있냐고요.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으니 증거를 조작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미루고 있는 거죠. 아, 증거 조작하는 시간을 벌고 증거 있다? 증거 조작의 달인 아닙니까? 현재 이 한동훈 검찰이. 자기 범죄 수사를 받아서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의 발언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한동훈 장관의 증거 조작을 태극기 부대 내지는 보수 쪽에서 굉장히 심하게 조작을 했다고 몇 년 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송영길 대표 입에서 나온다는 게 무슨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이 대목에서 증거를 가지지 않고 그러면 태극기 부대가 얘기하는 것을 근거로 했다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태극기 부대가 조작하는 것은 지금 한동훈 그 당시에 그 특검 비슷한 아주 검찰의 대규모 그 당시 수사들이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계속 주장을 몇 년 동안 해온 거거든요. 이걸 근거로 했다고 그러면은 정말 송영길 대표는 자격이 없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이런 증거가 있어서 한동훈 이 증거 조작서를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네. 이건 저는 송영길 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위태할 정도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이라면 한동훈 장관은 정말 그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네.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증거 조작이 확실하면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그 그냥 큰 거 잡은 거 아닙니까? 일거에 그냥 뭐 모든 거를 전세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죠?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리고 저 인터뷰에서 보니까요. 예. 자기가 검찰 수사에 응한다고 그랬지 협조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도대체 응하는 건 뭐고 협조하는 건 뭔지를 모르겠는데 아 그러면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두 번이나 자진 출두한 거는 응한 거예요. 응한 거는 상대가 불렀을 때 네 가겠습니다 하고 그게 응한 거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간 거는 뭐예요? 협조하겠다고 간 거죠. 본인이 지금 굉장히 흥분해갖고 평정심을 좀 잃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그 얘기하는 거에 앞뒤가 논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 맞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다소 비슷한 측면이 있군요. 예, 또 교섭단체 연설에서 했었던 이야기 두 분께 또 여쭤보면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 10%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 다 전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뭐 지원 사격에 뭐 라디오나 등등에서 좀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좀 채택될 만한 사안입니까? 예,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헌법에 보면은 국회의원은 뭐 200인 이상으로 한다 뭐에 돼 있는데 그래서 299명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유권 해석이 지배적이었는데 한 명 더 늘리면서 이제 300명 해갖고 그냥 이 사실상의 해석을 통한 개헌을 하는 뭐 그러면서 이제 늘어난 건데 사실 이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네. 이 비례대표제가 이제 지역구로 나가서는 좀 뭔가 되기 힘든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 뭐 소수자 뭐 특수 분야 뭐 이런데 이런데 대표자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이 국회라는 것이 민의 전당이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역구 이 진짜 치열한 경쟁만 있는 곳에서는 이런 분들이 그 국회에 진입하기 힘드니까 그걸 위한 뭐를 하자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여야가 비례대표는요. 거의 뭐 자기들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 봉사하고 앞에 나가고 열심히 싸우고 뭐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그 챙겨주는 그런 거가 돼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비례대표를 하고 나서 또 지역구로 어디선가 가서 뭐 하려고 하고 그래서 비례대표의 본래의 취지가 좀 무색해졌다. 그렇다면은 네. 예, 일단 지역구 선거구 조정도 하면은 몇 석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지역구에서 또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줄이면은 뭐 이거는 여야가 합의하면 못할 것도 없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야 쪽에서 합의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안 하겠죠. 예. 뭐 안 하는데 그러면 뭐 아주 저기 국민의힘은 의석수 줄이자는데 네. 민주당은 반대한다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 뭐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정의당에서도 뭐 배진규 원내대표는 의원수 정수 축소가 뭐 국민이 원하는 거 아니다라고도 얘기하던데 안 하겠죠라고 얘기하는 신지호 전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능성은 전혀 없죠. 이 국민 뜻인 건 맞아요. 근데 뭐 국회의원들이 하도 뭐 엉망으로 하고 뭐 제대로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아주 드무니까 지금 그러는 거지. 예. 제대로 할 생각을 하면 국민 뜻이 이러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지금 현재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그 학계의 얘기고 특히 국회의 정개특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개특위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그 시점에 비슷한 시점에 정개특위에서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몇 의원들이 나서서 대표가 연설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뭐 약간의 메아리는 있습니다만은 아마 당내에서 이 메아리를 찾아보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없고 야당에서도 없고 그러면은 혼자 달밤에 체조하는 격으로 끝나고 말겠죠.
그럼에도 이 부분을 계속 어쨌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꾸준하게 지금 이야기를 거론을 하고 있어요. 몇 달에 한 번씩.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이것도 저랑 똑같아요. 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하는 것처럼 이게 또 당론으로 저는 충분히 국민의힘 내에서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당론으로 정해서 당론으로 추진해야 된다. 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를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민주당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라도 합니다 하고 생색용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저는 정말 왜냐하면 그 이제 전문가들이 네. 오히려 국회의원 수 늘려야 된다. 이거는 뭐 인구 수 대비 뭐 인구 몇 명당 국회의원이 한 명이냐 뭐 보통 이제 양원제가 많잖아요. 예, 상원, 하원. 그런데 그거 우리는 단원제다 뭐 등등 해서 그러는데. 근데 이 일반 여론 국회의원 제대로 밥값도 안 하는 애들인데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느냐. 뭐 이게 이제 압도적인 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밥값 못하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현실이니까. 그럴 때는 좀 줄었다가 아, 밥값 제대로 하고 그러면 아, 저렇게 생산적인 일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뭐 저 인구 대비 좀 증내 조금 늘려라. 오히려 국민들이 그런 여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의지를 갖고 지금 꾸준하게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김기현 대표가 이 얘기도 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총선에서 검사 공천설에 대해서 부인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사가 뭐 수십 명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취임 100일이었나요? 그때도 네. 얘기했는데 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제도 또 선 딱 그었어요. 안 할 거라고. 근데 검사 20명, 뭐 30명 뭐 공천할 거다. 이게 주로 어디 발이죠?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 발이에요. 민주당 발. 민주당 발입니까? 네, 민주당 발이고 뭐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그 거의 반윤으로 있는 뭐 이준석 계열이나 그쪽 발이죠. 네,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요.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길. 왜냐하면 그렇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자기 후배들 막 이렇게 주는 그런 공천이 아니라 사천을 하려고 그런다. 예, 예.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계속 이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프레임을 아 우리가 빚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구체적인 근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선택기를 네. 한다는 말씀이신데 글쎄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예. 뭐 민주당 발도 있고 뭐 여기저기 있겠죠. 뭐 이준석 발도 있고 있겠지만 실제로 이 말의 근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역 발입니다. 지역 발. 네,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비는 데가 생기잖아요. 비는 아, 예, 예. 비는 지역구가 공천에서요? 비는 예. 지역구가 있고 국힘당이 유리한 지역구가 특히 뭐 의원이 무슨 스캔들에 엮이거나 뭐 수사를 받는 데다가나 하는 소문이 쭉 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정치 지망생들이 우르르 몰리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검사 출신, 현직 검사라기보다는 막 검사 옷을 벗은 검사 출신들이 우르르 몰려오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그게 서울로 피드백이 되고 이제 그러는 거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여의도에서 막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직접적으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내놓은 부분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안전하다라는 결론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뭐 아무래도 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괴담 유포 사과하라고 이번 결과를 두고 좀 이야기했던데. 예, 그때 당시에 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인데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 그래서 치명이라는 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제 발표된 바에 의하면 기준치의 530분의 1뿐이 안 나왔다. 예. 기준치에. 그러니까 뭐 치명적이라는 거는 완전히 그 천지 차이에. 그런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뭐 해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내가 치명적이라고 얘기했던 정말 그런 줄 알았냐고 뭐 이렇게 하든지 뭐 하든지 무슨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해명이 없고 네. 제가 또 심각한 것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인체 무해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거를 공표를 안 했어요. 네. 은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괴담 선동이 싹틀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준 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글쎄, 그건 저는 뭐 금시초문이고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꼭 생겨요. 생기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누가 위원을 선정하느냐. 이 위원 문제가 항상 생기는데 이걸 정부가 지금 하여튼 역대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잘 하지 못해요. 이런 걸 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문제, 기간의 문제, 누가 하고 그 누구를 누가 선정,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신뢰의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결론이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어떻게 믿냐? 결국 믿음의 문제로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가 참 잘하지 못합니다. 이건 역대 정부가 다 그래요. 이건 왜 그러냐면 공무원 마인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치권이 앞장서서 신뢰를 맨 위에다 두고 국민들이 관련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해주라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도 아마 이렇게 또 봉합하고 끝날 겁니다. 이건 뭐 결론이 거의 뻔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게요.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에 이제 거의 그 민주당이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반전 카드로 그것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총 당력을 쏟아부어 갖고 그걸 하는 거고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소금 사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정말 무식한 얘기거든요. 이거는요. 이게 그 천연염이라는 거는 해수를 증발을 시켜갖고 거기 그 결정체가 천연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삼중수소가 물하고 화학적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설령 일정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에 물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방류 전에 소금과 방류 후에 소금의 가격이 차이가 날 것이다. 방류 후에 소금은 믿을 수 없으니까 지금 빨리 사둬라. 이게 지금 사재기 그 선동해가지고 지금 3배, 4배 폭등하고요. 그거 갖고 폭리 취하는 상인은 뭐고. 그런 괴담에 속아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사는 국민들. 이건 민생 파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드 때 이런 게 있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끝나니까 민주당은 정과 2범이거든요. 뇌성성 구멍탕 정과 1범이죠. 이 사드 참에 정과 2범이죠. 이번엔 또 정과 3범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추궁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글쎄요. 또 신 의원이 많이 나가시는데 후쿠시마 문제는 제가 누차 얘기한 대로 여야가 힘을 합해서 일본과 싸우기를 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